여러분들은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까? 손흥민. 손흥민? 누구? 손흥민. 손흥민? 아, 손흥민 선수.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손흥민 선수. 아, 이 선수 누구예요? 황희준 선수예요. 황희준 선수. 황희찬. 아. 황희찬. 황희찬 선수요? 과연 나올까요? 네. 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자, 이제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가 남았는데 누가 나올까요? 과연 이강인. 누구? 이강인. 누구? 이강인. 조현우. 이천수. 이천수. 그게 있어요. 이천수 누구예요? 조원이. 조원이. 아, 조원이 안 나와요. 조원이 땡. 조원이 여기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강인. 야, 이강인 선수예요. 이강인 맞지? 어, 중이야? 어, 이거 진짜. 뭐야? 야, 진짜. 중이야? 아. 안녕하세요. 최 선수 이강인입니다. 어, 실제? 진짜예요? 어. 진짜 아니에요? 어. 어, 이강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거기 스페인인데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 너무 잘 들립니다. 이강인 선수. 네. 저희가 지금 저 22명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골든 11 선수들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아, 네. 저도 네. 어, 미래 축구 선수들이 네. 숙중이라고 해서 응원하는 차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아,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콘텐츠 출동 5대장의 축구 기술대장을 맡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후배들에게 기술대장으로서 가르쳐줄 수 있는 기술이나 좀 고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야, 역시. 아, 그러면 역시. 질문이 있는지. 오, 우리 백건. 백건. 안녕하세요. 저는 백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할 때 어떻게 해야 탈압박을 잘할 수 있나요? 탈압박은 제가 느꼈을 때는 경험이 큰 것 같아요. 경기를 뛰면서 많은 실패를 해봐야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아, 박수. 야. 실패라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라면 도전해야 오케이. 되는 거예요. 강성이, 강성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봄FC 부강성입니다. 몇 살이에요? 4학년이요. 제가 선수님 나이 때 스페인을 왔어요. 11살 때야. 항상 나이 때 스페인 왔다고. 해외 선수들은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빠른데 어떻게 그걸 극복했어요? 일단 기술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님이 더 잘하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훨씬 플레이하기도 수월하고 다른 선수들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술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정말 기술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피지컬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서 기술을 더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강인 선수가 또 이제 오후에 운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 그럼 우리 임재 선수. 자기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FC 임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은 수비수는 어떤 공격수를 무서워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수들이 힘들어하는 공격수는 도전적인 공격수 같아요. 이제 저도 프로에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뛰는 선수들을 수비들이 되게 막기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을 잡았을 때 항상 수비수 뒤쪽으로 침투를 하는 플레이를 하면 정말 더 위협적이고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강인 선수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 안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자신이 최고를 잘하는 거를 플레이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직 성장을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먼 스페인에서 전화 연결해준 이강인 선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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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오케이. 네. 안녕. 바이바이. 아디오스. 자, 일로 오세요. 상대 우리 후방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심투 패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클리어링 하는 거야, 클리어링. 네. 네. 자, 레디. 고! 자, 그대로. 그렇지, 바로. 자, 오케이. 이것까지 확실하게 클리어링 해야 돼. 자, 다시. 고! 그렇지, 클리어링. 자, 집중해야 돼, 집중. 자, 이거 뭐예요? 빨리 클리어링. 자, 바운드 되면 안 돼. 빨리 클리어링까지. 자, 오케이, 스톱. 자, 오케이, 스톱. 내가 볼이 어디서 와, 지금? 자, 만약에 오른쪽에서 와. 그럼 몸이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야 돼? 안 되지, 당연히. 공 보고 그대로 빠르게 올라오는 거. 여기서 이제 클리어링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오케이? 네. 자, 오른쪽부터. 레디, 고! 그렇지. 그렇지. 굿. 그렇지, 클리어링. 그렇지, 굿. 태호, 좋아. 지금처럼. 굿.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야, 타이밍. 패스 주는 타이밍. 알겠지? 네. 하면은, 이렇게 신호 주면은, 좋아. 한번 잡고, 그냥 바로 이 타이밍에 나가야 돼. 알겠지? 네. 투터치 안에 끝나야 돼. 네. 고! 오케이! 나이스. 굿, 굿. 에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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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좋아, 지금. 나이스. 오케이. 앞으로. 고! 지금 좋아. 지금 타이밍 좋았어. 준비. 1, 2, 3, 4, 0. 5. 아, 5번 오케이. 3, 4, 와. 오케이. 1, 2, 3, 4. 일단 훈련 이제 세팅할게. 일단 뭐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네. 시즌1에 나왔던 친구고. 일단은 골키퍼는 이제 또 특수 포지션이잖아.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필드도 그렇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네. 골키퍼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캐치. 네. 캐칭을 좀 잘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부상이 없을 수 있고 손가락 부상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알겠지? 스텝하고 피칭 가고 인사이드 패스하고 다 피칭하고 이 앞쪽으로 와서 여기서 캐칭해 알겠지? 몸이 힘 빼고 힘이 바짝 들어간다. 중심 뒤로 가면 안 돼. 자, 마지막! 오케이, 됐어. 이제 몸 풀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체력 훈련. 한 손! 하나, 둘, 셋, 넷! 어이, 불안하다. 일, 여덟, 아홉, 열. 한 손! 하나, 둘, 셋! 자, 완전 오른손 잡이. 자, 오른손,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지훈이는 뭐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좋아졌고 두 선수는 오늘 처음 보고 이제 훈련을 시켜보니까 다른 초등학생들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더라고요. 누가 하면 얘는 정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셋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거기에서도 내가 좀 가르친다는 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공격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슈팅. 슈팅이죠, 그렇죠. 왜 슈팅이죠?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죠. 득점으로 결과를 이뤄내는 스포츠. 일단 한번 때려볼게요, 한 명씩.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굿. 굿. 슈팅은 봐봐. 무조건 골대가 어디 있다 그랬어. 눈 감아봐. 골대 있어요. 그렇죠. 손 대봐. 골대 쪽으로. 골대는 감으로 알아야 돼, 감으로. 슈팅을 때리는 타이밍, 슈팅을 때리는 순간은 무조건 공을 봐야 돼. 골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든 가든 골대는 있다. 되는 순간은 무조건 골대를 볼 수 있는. 고! 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좋다. 이렇게 달라지나.